안녕하세요. 톱스타 뉴스 구독자 여러분, 미니 앨범 이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게 된 가수 용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앨범이 나왔다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지금 기분이 좋고, 맨날 제 노래 저는 열심히 제가 듣고 있고 저는 신기한 게, 전 제가 어떤 작업물이나 이런 걸 내놓고 제 거를 제가 계속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애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좋고 이래서 지금도 이제 생각날 때마다 계속 듣고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되게 볼 때마다 새로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아직도 활동을 많이 한 가수가 아니라서 팬분들이랑 이렇게 뭐 그날처럼 그런 시간들을 많이 못 가졌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아직 지금도 볼 때마다 늘 설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까이서 보면. 그리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쇼케이스 할 때도. 왜냐면 첫 쇼케이스니까, 물론 저를 좋아해줘서 와주시는 팬분들이지만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그랬는데, 올라가서 딱 마주하면 그게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곡 자체가 진짜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되게 편하게 흐르듯이 진행되는 그런 곡이라서 탁탁 어떤 인상이 강하진 않았어요. 강하진 않았는데, 근데 진짜로 그 곡을 다음날도 그렇고 다다음날도 그렇고 흥얼거리다가, 한 번은 제가 이제 곡들 리스트 중에 픽스가 되기 전에 이제 혼자 멜로디를 흥얼거렸는데, 이 노래가 무슨 노래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발매된 곡들, 그러니까 그게 하도 곡을 많이 들으니까 제가, 그래서 기존에 발매된 곡들 중에서 어떤 곡인지 막 생각을 하는데, 제 그 후보곡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 리스트들.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뭔가 여운을 깊게 남기는 그런 곡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곡을 제가 강하게 주장을 했고,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나에게 와줬으면 좋겠다, 이 시간에 나에게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곡이잖아요. 이런 곡인데, 근데 이게 정말 어떤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쓸쓸하게 다가오는 느낌의 곡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감정으로는 그냥 되게 설레는 듯한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 어떤 양면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재밌어요. 일단 너무 재밌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아쉬울 정도로, 이게 처음에 딱 갔을 때 라디오 자체를 거의 처음 하는 거였다 보니까, 공중파의 그런 라디오를 처음 하는 거였다 보니까 긴장을 엄청 많이 하고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라디오 분위기가. 작가님들, PD님들, 그리고 박찬현 선배님은 물론이고 황영지 선배님도 너무 잘 챙겨주시고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일단 좀 많이 놀랐어요, 처음에 갔을 때. 내가 생각했던 그런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편안하게 처음부터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지금도 하러 갈 때마다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맨날 가거든요, 매주. 정식 연기라고 볼 순 없지만, 그것도 읽으면서 연기를 제가 하잖아요, 뮤직 드라마니까. 그거가 너무 재밌어요. 스토리들도 매주 다르니까, 어떤 스토리가 나올까 막 기대하면서 가고, 재밌어요.